잠별이님의 사연입니다. 두 자매 이야기 13부 분신사바 그리고 시체. 어제 왓썸님의 방송을 보고 수다 떠는 재미에 웃다가 갑자기 잊고 있던 분신사바가 생각나서 후다닥 써야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며 실화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한 여름이었습니다. 엄청 덥고 습한 데다 비도 많이 왔어서 집 옆으로 흐르는 계곡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여름밤에 오는 약간 무서운 새소리가 들렸던 제 나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토요미스테리가 한참 방영할 때였고 그 당시엔 분신사바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유행인 만큼 분신사바가 무척 궁금했었죠. 정말 되나 안 되나? 뭐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보는 저희 작은 언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언니에게 물어봤죠. 언니, 언니야! 분신사바 이거 되긴 되는 거야? 되긴 되지. 되긴 하는구나. 근데 이거 뭐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귀신부터 죽는다는데 그 정말이야? 그건 아닐걸. 아니야? 귀신 안 붙어? 아니, 붙긴 하겠지. 사람도 자기가 말하는 도중에 말 자르고 꺼지라고 하면 욱하고 화나는 것처럼 귀신도 화가 나겠지. 그럼 붙어서 괴롭혀? 귀신으로 장난치는 놀인데 귀신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귀신들이 전부 다 붙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 귀신들이 전부 다 악한 것도 아니라서 붙어서 괴롭힌다고 말하긴 좀 그래. 이렇게 알 수 없는 요상한 말을 하길래 간단하고 명확하게 짧고 굵게 말하라고 했더니 언니가 간단히 말해주더라고요. 귀신이 100% 오는 것도 아니다. 귀신이 100% 붙어서 괴롭히진 않는다. 귀신이 붙어있다가 그냥 가기도 한다. 분신사바 한다고 전부 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면 됐냐? 언니는 분신사바 해봤어? 이거 두 명 이상이랑 해야 된다는데? 해보긴 했지, 혼자서. 그리고 분신사바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부르면 오는데? 아, 잘났다, 진짜. 그래, 니 똥 굴다. 제 말에 언니가 사악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별아, 우리도 분신사바 한번 해볼까? 어, 진짜? 콜콜콜콜! 그렇게 시작된 분신사바. 밤 12시에 작은 방에서 큰 언니와 작은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분신사바 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판이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기억으론 작은 언니가 어디서 빨간 펜 하나, 그리고 애들이 쓰는 스케치북 하나를 들고 와서는 스케치북에 O자 하나, 그리고 옆에는 X 하나. 끝.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며 큰언니와 제가 동시에 물었죠. 이게 끝이야? 응, 이게 끝이야. 솔직히 뭐 엄청 거창하게 뭔가 주문 같은 것도 적어서 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딱 저것 두 개 적어놨더라고요. 신기 있는 사람이랑 하면 100% 귀신이 와. 그리고 중요한 건 신기 있는 걸 모르고 하면 그 신기에 따라서 악귀가 오기도 하고 종류별로 별의별 귀신이 다 온다. 그런데 이게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모르니까 그냥 시작해서 가끔 진짜 가뭄에 콩나듯 나쁜 악귀가 붙어서 사고가 났네,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대부분 오는 귀신들은 주위에 떠도는 보통 귀신들이고 지나가다 들러서 놀다 가는 게 대부분이고 쓰잘데기 없는 잡담만 하다가 가는 거야. 또 귀신들이 장난기가 많아서 그냥 대충 말해주고 가는 돌파리 귀신도 많고. 하지만 우린 그런 돌파리 귀신 따윈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집안으론 못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말하며 사악하게 웃는 작은 언니의 얼굴을 보며 큰 언니와 저는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얼른 하자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불을 다 끄고 그 판때기 옆에 왕초불 하나 켜놓고 세 명이서 빨간 펜을 잡았다기보다는
하나로 모은 손 사이의 공간에 그냥 넣어두고 분신사발을 외쳐대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작은 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왔니? 왔으면 볼펜 움직여봐. 아니, 보통은 오셨나요? 라든지 다들 이럴 때 존댓말 쓰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반말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작은 언니의 뇌가 궁금합니다. 왜 저렇게 싸가지였고 무서운 것 없이 구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순간 갑자기 어떤 힘에 의해서 맞잡고 있던 손과 그 손 안에 있던 볼펜이 움직이며 O자로 가서 원을 그리더라고요. 큰언니와 제가 동시에 말했죠. 아, 움직인다. 왔대. 진짜 왔나 봐. 정말인가 이거? 네가 움직인 거 아니지? 이거 너지? 이때 작은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인 거 아니고 귀신이 왔는데 볼펜 위에 앉아있네. 큰언니랑 제가 코웃음을 쳤죠. 아이고, 뻥도 가지가지 쳐라. 귀신이 무슨 알라딘의 램프 지니냐? 볼펜에 앉아있을 정도로 작게. 그 말에 제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그 순간 작은 언니가 싱글벙글한 얼굴로 큰 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온 귀신이 언니 뒤에서 죽일 듯이 째려보는데? 이 말에 큰 언니가 놀래서 뒤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아, 소름 돋아. 정말 왔어?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분신사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귀신이 움직이든 사람이 움직이든 좀 미심쩍잖아요. 그래서 큰언니랑 저랑 신기해하면서도 약간은 미심쩍은 듯 행동하니까 갑자기 작은언니가 분신사발을 하는 도중에 손을 놓더니 발로 판때기를 휙 치우면서 말했습니다. 아, 답답해서 이걸로 못해먹겠다. 그냥 말로 물어보자. 내가 귀신이 하는 말 적어줄게. 아, 진짜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승질나서 이걸로 못하겠어. 갑자기 구석으로 밀쳐놓은 스케치북을 다시 가져오더니 볼펜을 들었습니다. 뭐 물어봐봐. 아니, 내가 귀신이 하는 말 다 글로 적어줄게. 저와 큰 언니는 정말 자기만 알고 있는 질문들을 했고 언니가 적어주는 글을 보고는 저와 큰 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진짜다 어머어머 하면서 100% 귀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미진 귀신 부르기 놀이를 하는 도중 큰 언니가 작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야, 근데 그냥 귀신 불러서 네가 말로 해도 되잖아. 왜 굳이 글로 써? 한글도 다 틀려가지고 읽기도 불편하구만. 아니, 귀신 불러서 말로 해도 되거든. 그러면 보통 그 귀신을 내 몸에 실어서 말해야 되는데 잡귀들은 내 몸에 못 와. 그리고 우리 집은 보통 집도 아니고 당도 있는 그런 무당집인데 내가 부르지 않으면 집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들어온다 해도 이 집에는 신들이 있는 곳이라 귀신들이 무서워서 말도 잘 못하고 내가 귀신 불러서 내 옆에 두고 물어보고 대답 듣는 그런 형식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나는 그냥 신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집 밖에서 말해주는 걸 내가 말로 해주기는 좀 그래. 한 명이 말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들리는 대로 바로바로 글로 쓰는 게 편하거든. 다 같이 중을 드니까 무슨 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중에 그냥 잘 들리는 말로 적는 거야. 알겠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좀 도달지 말고. 분신사바 계속하고 싶으면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라고. 작은 언니가 성질을 팍 내면서 말해서 큰 언니와 저는 그냥 뾰루퉁하게 입술을 빼꼼히 빼고 있으니 작은 언니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며 큰 언니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언니, 귀신 목소리 듣고 싶지? 들려줄까? 큰 언니와 저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귀신 목소리? 들을 수 있어 우리도? 그럼 들을 수 있지. 보통 사람들도 연습하면 들을 수 있는데 그 연습이라는 게 좀 힘들어. 근데 언니랑 잠별이는 나로 인해 귀신 소리 한 번쯤은 그냥 듣게 해줄 수 있지. 들려줄까? 큰 언니랑 저랑 신나서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불 끄고 그냥 촛불 하나 켜진 방 한가운데에서 가부좌 자세로 앉더니 양 옆으로 우리를 앉혀놓고 저희 손을 잡더라고요. 지금 들리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물소리에 집중해.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소리 안에서 무수한 다른 소리들이 들릴 거야. 그 소리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소리 안에서 귀신의 말소리도 들릴 거거든. 한 번에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손 빼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집중만 해. 그렇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흘렀나? 조금씩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이게 되는 게 맞나 생각도 들고 다리도 저려오는 것 같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작은 언니가 조금만 기다려 곧 들릴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작은 언니와 맞잡은 손이 갑자기 엄청 뜨끈해지더라고요. 무언가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것 같기도 한 그런 게 제 손과 팔을 따라 느낌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온 사방이 조용해지는 듯 싶더니 등 뒤에 있는 창문 너머에서 이 남자 목소리이긴 한데 그 드라마 M 보셨나요? 기계음과 섞여서 나는 귀신 목소리. 드라마에서 듣던 그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남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정확하게 들려 놀라서는 맞잡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언니 들었어? 눈을 크게 뜨고는 큰 소리로 큰언니에게 말했고 그 순간 큰언니가 승질을 냈습니다. 아, 너 때문에 이제 안 들리잖아. 아이 진짜 안 들리잖아. 큰언니가 약간은 서운한 목소리로 말하자 제가 동시에 내가 왔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더니 작은 언니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물어보더라고요. 큰언니와 저는 정말 신기반기했고 서로 같은 느낌의 목소리로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에 서로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무서운 것보다 들었다는 것에 둘 다 너무나 행복해 했었죠. 그렇게 서로 들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작은 언니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이상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아, 이상하다. 저기 금방 말한 그 남자? 밖에서 억울하다고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하네. 자기랑 우리가 아는 사이가 아니냐며 계속 말하고 있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자기 좀 찾아달라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형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도 고약하고 알아볼 수가 없어서 누군진 모르겠는데 계속 살아생전에 아는 사이라고 자기 좀 찾아달라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귀신이 우리를 안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물어봐봐. 뭔 사연이 있나 보다. 객사한 귀신인데 들어오질 못해. 그리고 냄새가 고약해서 집안으로 부르기도 좀 그러네. 일단 나도 궁금하니까 물어는 봐야겠다. 잠깐만. 작은 언니는 창문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큰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언니, 언니 친구 중에 저기 건너편 쌀이골에 사는 은주 언니한테 동생이 있었던가? 은주? 아, 은주 남동생 하나 있었지? 그 남동생이 사고를 엄청 치고 다녀서 집 나간 지는 좀 됐다는데? 어릴 때부터 사고 뭉치라 교도소에도 좀 들락거렸다고 전에 말하는 걸 들었어. 그런데 6월인가 돈 달라고 부모한테 승질 부리다가 돈 없다고 했더니 집안 난장판 만들고 이놈이 집구석 안 들어온다고 뛰쳐나가서는 소식도 없다고 하더라. 그때 은주 엄마 허리 다치고 그래서 은주가 지금 가장노릇 하고 있잖아. 그건 왜? 저기 밖에 있는 귀신이 자기가 은주 동생이래. 자기 억울하게 죽어서 그 근처 작은 산에 있다고 자기 좀 찾아달라고 하네. 그리고 자살이 아니고 살해당한 거라고 하는데 누가 살해했냐고 물어보면 그 말엔 대답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을 안 해. 그냥 문드러진 얼굴로 자기 좀 찾아달래. 자기 있는 곳은 습하고 눅눅하고 벌레도 많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와서 춥다네. 억울하다고 객사라 집에도 못 들어간다고 집에라도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쌀이골 근처 거기 작은 야산에 있다고 하네. 어? 거기에 야산이 있다고? 거기 작은 산이 몇 개 있긴 하지. 근데 거기 산이라고 하기에도 좀 낮은데. 그리고 군부대 지역이라 그 산 주위에 철조망 쳐놨을 건데 그 사람들 못 들어가게 군부대에서 막아놓은 거긴가? 그리고 은주 동생이라는 친구가 어딨어?
은주 동생이 죽을 놈은 아닌데. 몰라. 난 그냥 저 귀신이 애절하게 말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전해주는 거지. 아, 자기는 은주 동생 맞대. 등쪽에 몽고 반점? 엄청 큰 게 있다는데. 몽고 반점?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일단 3시 넘었으니까 자고 내가 내일 은주한테 물어볼게. 그날은 그렇게 분신사바와 귀신과의 대화를 끝내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큰언니가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네 동생 있잖아. 혹시 등짝에 몽고 반점 큰 거 하나 있었나? 어? 어, 있어. 너 동생 죽은 거 알고 있었어? 야, 그놈이 망나니긴 해도 어디 가서 죽을 놈은 아니야. 그러자 큰언니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은주 언니가 화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핀잔을 들은 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은주 언니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동생 시체 찾았다고, 정말 죽은 게 맞았다고, 불쌍해서 어쩌냐는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체를 찾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은주 언니가 큰언니 이야기를 듣고 이틀 후 은주 언니의 엄마께서 꿈에 아들놈이 축축하게 젖은 모습으로 문 밖에서 못 들어오고는 마냥 울고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울고만 있는 모습을 보고 꿈에서 깼다고 해요. 그 꿈이 이상해서 은주 언니에게 말했고, 은주 언니가 무당집 친구한테 들은 거라 이야기를 했고, 엄마분께서도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셨는데, 그 후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니 아들의 시체를 찾았다고 확인 부탁한다는 말이었고, 그 근처에 사시던 노인분께서 뒷산에 나무를 뜯으러 올라갔다가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냄새 때문에 발견하셨다고요. 그리고 지문이나 이런 걸로 신원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시체 주위에 있던 지갑 속에 들어있던 민증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은 부패가 많이 된 상태였고, 나무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목을 매단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부패로 인해 머리는 떨어져 있었으며, 시체 주위는 따지도 않은 맥주와 소주 4병, 그리고 과자가 있었고, 그 주위엔 흐트러진 만원짜리 두어장과 천원짜리, 동전과 함께 지갑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 또한 새 것이었는데, 이상한 게 자살할 사람이라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폈을 것이며, 지갑에 돈도 저렇게 해놓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누가 앉은 자세로 목을 매달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주위에선 타살이란 증거도 찾지 못했고, 정황상 자살을 했을 거라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한여름에 장마까지 겹쳐 부패가 더 빨리 진행돼서 시체 자체가 증거를 찾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전과자인 점과 더 이상 수사할 정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으로 그냥 자살로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언니 말로는 목을 매서 자살한 귀신이라면 분명히 혀가 바닥까지 내려온 모습이었을 텐데, 은주 언니 동생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 목매어 죽은 귀신은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에 은주 언니 동생이 한 번 더 언니를 찾아와 말끔해진 모습으로 고맙다고 말했고, 잘 가겠다는 말과 함께 억울함보다는 집에 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인 범인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신과의 대화를 통해 시체를 찾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에게 누가 죽였냐고 물어보면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귀신이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어떤 귀신도 누가 죽였다고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증거를 알려주는 경우만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그들만의 금기가 있는 건 아닐까 싶다며 언니가 말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영혼들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법칙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이게 분신사발을 했다는 건지 시체를 직접 찾았다는 건지 모를 정신사나운 이야기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잡담 같은 이야기를 해야 했기에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